언니 어제 맞췄어요? 네. 우와. 뭐였어요? 수돗물이랑 탄산음료랑 소주랑 생수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생수가 안 된다고? 생수가. 사실 해파리는 섬탑이 빠르게 변하면서 자포를 발사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섬탑의 변화를 일으키는 액체를 쓰지 말아라 하는 거죠. 아, 생수. 예,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그러니까 바닷물. 그다음에 바닷물. 특히 그 멸균된 그 식염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관에게 좋은 그런 액체라고 할 수가 있죠. 올여름 평균보다 바닷물의 온도가 1.4도씨 정도 올라 중국에서 더 많은 해파리가 부화해 우리나라 해안으로 내려오면서 해파리의 개체수는 무려 3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4천여 개나 되는 척수로 사람을 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약간의 독으로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작은 불에관 해파리가 우리나라 해안 곳곳에 자주 출몰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서해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에 쏘인 8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 국내에서는 해파리로 인해 처음으로 일어난 사망사고였는데 원인은 독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일 것으로 추정되며 아이는 손등과 양쪽 다리 등 워낙 넓은 부위를 쏘였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해파리가 갈수록 극성입니다. 해파리대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뚜렷한 퇴치법이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곳은 올 7월 한 달 동안에만 피서객 약 80명이 해파리에 쏘인 사고가 벌어진 부산 해운대 바닷가. 해운대 119 시민 수상구조대는 매일 아침 9시 전후 10개의 망으로 해파리를 수거하는데도 여전히 그 양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1일 해파리에 쏘였던 20대 남성. 처음에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해파리에 쏘인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따끔한 그냥 느낌. 며칠이 지난 지금은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도 해파리 척수에 쏘인 선명한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해파리는 우산같이 생긴 몸통 아래쪽에 수십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척수가 달려있는데 바로 이 척수에 독이 있는 자포세포들이 있습니다. 먹이를 사냥하거나 적을 공격할 때 이 척수를 이용하는데 해파리가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 역시 사람을 적으로 판단해 척수에 있던 자포세포가 피부에 달라붙거나 터지는 것. 사람 피부에 달라붙은 자포세포가 터져 독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그렇지만 자포세포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기만 해도 해파리의 강한 독이 피부를 통해 스며들면서 채찍에 맞은 것 같은 상처가 생기고 심한 통증과 발열, 오한, 근육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10분 안에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신경마비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럼 해파리가 척수로 공격하는 모습을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최근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의 커튼 원양 해파리. 그 옆에 작은 물고기들을 넣어볼 텐데요. 수조에 들어가고 잠시 후 해파리 척수에 스친 물고기. 해파리 독에 쏘이자 마치 감전된 듯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 작은 물고기도 헤엄을 치다가 해파리의 척수를 살짝 건드렸는데요. 이미 물고기의 몸에 딱 달라붙은 척수는 떨어질 줄 모르고 그 척수를 통해 독은 시시각각 물고기를 마비시킵니다. 이처럼 독성 해파리의 척수에 쏘이면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는데 바로 이럴 때 빠른 응급처치를 잘만 한다면 해파리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처치를 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간단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커튼 원양 해파리의 척수를 확대시켜보면 화면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독이 있는 자포세포인데요. 평소엔 막에 쌓여 독이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알코올을 부어보겠습니다. 알코올을 붓자마자 툭툭 튀어나오는 해파리 독. 화면에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독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많은 양을 붓자 더 많은 자포세포가 터지며 세포 안에 있던 독도 밖으로 흘러나와 퍼집니다. 찍찍 나온다. 즉 소독을 하겠다고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부으면 독이 상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돗물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자포세포가 터지면서 독이 부채